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T 재무연구소의 이정렬 전략팀장입니다. 자, 금요일은 12월 17일이고 현재 시각은 2시 51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실 종목은 포스코 케미칼이고요. 코드번호 003670입니다. 포스코 케미칼이 지금 좀 반등하는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어요. 최근에 제가 그 유상증자를 좀 이용을 그 일정을 좀 참고를 하자라는 부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기본적으로 좀 깔고 가는 겁니다. 이어갈지 이어가지 않을지 그런 부분들은 지금 저는 저 같은 경우에서는 유상증자 일정에 따른 등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지금 11월 13일 1월 13일 좀 길게 남았죠. 이 기간 안에는 좀 유상증자 권리락을 받을 신주 배정일이 9일이었어요. 권리락이 이때 9일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 이 이후에 좀 급등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던 거는 이 미국의 합성사 GM과 LG 에너지솔루션이 양극재를 조금 공급을 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주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자, 여기 지금 유상증자를 하면서 주가 할인을 받을 거냐, 주가 할인 받을 거냐, 아니면은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할 거냐 그런 부분들을 좀 싸우고 있는 부분들인데 어제 또 이제 LNF 자 LNF가 자 1조 원대 LG 에너지 솔루션은 1조 원대 양극재 공급 개발에 임박을 했다. 자 양극재 공급 자, 양극재 자, 이런 소식들이 좀 나와주면서 이제는 전체적으로 소재주 2차전지 관련 소재주들의 투자 심리가 좀 옮겨붙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제 뭐 다른 종목들 5% 7% 막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투자 심리가 지금 옮겨붙고 있는 것들이 좀 확인이 되는 부분들이죠. 자, 그거에 비해서는 포스코 케미칼이 조금 약해요. 오늘 흐름들은. 그동안 좀 반영된 게 있다 보니까 오늘 흐름들은 좀 약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어갈 것이냐, 뭐, 전고점을 여기를 좀 돌파를 할까? 이런 부분에서는, 일단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투자 심리는 반영이 되고 있는데, 유상증자 일정이 있다 보니까,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상장이 2월 3일에 상장이 되는데 이 금액이 꽤 크단 말이죠. 보통주가 이렇게 증자전이 이렇게 되는데 증자전 보통주가 이렇게 되는데 자 이거 간단하게 계산을 해보면은 자 6089882020 플러스 16475000 자 000 자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되잖아요. 주 수량이 상장이 되고 나면 이렇게 늘어납니다. 늘어나는데 지금 시가총액으로 한번 계산해 볼게요. 물론 당시에 상장 당시에 시가총액으로 계산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자 시가총액이 자 64038 그리고 여기에서 64038 여기서 나누기 자 여기서 000을 빼줄게요. 000 그리고 이렇게 계산하면은 곱하기 100 하면 되겠죠. 얼추 그럼 82,000원이 나와요. 82,000원이 나오는데 참고로 이 계산을 해보면 64038 시가총액이죠. 여기서 지금 현재 60998 여기 주식수 여기 나오잖아요. 이걸 좀 나눠주게 되고 곱하기 100 하게 되면 지금 104,900원 105,000원 4,900원 지금 시세가 계속 변동되고 있으니까 시가총액이 계산이 자동으로 되지 않는데 시세가 변동되고 있으니까 지금 가격이랑 얼추 비슷하죠. 똑같죠. 종가로 계산하면 똑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10만원에서 주식수가 지금 상장이 된다라고 했을 때 82,000원 부분 이런 부분에서 지금 투자 심리가 좀 싸우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전체적인 상하프론테크 뭐 이런 종목들이 쭉쭉쭉쭉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 케미칼이 그거에 비해서는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다. 자 그런 부분이 좀 상승세를 이어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아이러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상장 일정을 참고를 해야 된다. 상장을 언제 하는지 자 권리락이 있는 분들이 있고 없는 분들이 있죠. 자 있는 분들 대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신주인수권이 들어올 거예요. 신주인수권도 매매가 가능하죠. 거기에 대해서 유상증자를 진행한다 그러면은 신주인수권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고 유상증자를 진행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은 신주인수권을 매도를 해야 되는 거고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유상증자를 하지 않는데 신주인수권을 가지고 있어봐야 나중에 소멸됩니다. 자동적으로 일정이 끝나면은 그렇기 때문에 신주인수권 유상증자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은 신주인수권을 매각을 해야겠죠. 유상증자를 하실 거면은 신주인수가 권리증서이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고 가지고 있어야 되는 분들이고 자 이때 투자 심리가 지금 계속 불을 붙고 있기 때문에 1월 13일 14일 이때 D+2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인출 가능한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인출 가능한 현금이기 때문에 D+2일입니다. 우리 인출할 때 이틀 전에 매각을 해야 이틀 후에 우리가 인출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출 가능한 현금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D 플러스 2일입니다. 그때 가지고 계시는 분들, 청약을 좀 잔고를 가지고 계셔야 되는 분들이 그렇다라는 거.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이틀 전부터는 1월 13일 기간이 일단 좀 남았어요. 기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알수 없다는 부분입니다. 1월 13일에 청약을 하기 위해서 1월 10일, 1월 9일 뭐 그때쯤 전후로 좀 매도세가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은데 1월. 1월 전후로 10일이니까 7일 이 13일 14일 13일 14일 13일 14일이니까 자 11일 자 11일 전후로 7, 8, 11, 12 이렇게 좀 매도세가 나올 수는 있겠죠. 7, 8, 7, 8, 11, 12 주말이 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만약 저라고 한다면 그때 주식이 좀 떨어지면 주가가 좀 떨어지면은 진입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근데 이거는 권리락이 없는 유상증자를 하지 않는 분들이 지금 새로 좀 사고 싶은데 사도 되냐 이런 질문을 줬을 때겠죠. 자, 이천원지 제가 어제 16일 어제 좀 말씀을 드렸던 거 이천원지 수급 들어온다. 앞으로 대장주는 누구냐? 저는 감히 말씀드릴 건데 포스코 케미칼이 어떻게 보면 좀 앞으로 힘을 좀 내주지 않을까 약간 그런 기대가 좀 됩니다. 양극재, 음극재 거기다 뭐 소재 부분에서도 유통 경로도 거의 확정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 케미칼이 나중에 추후에 유상증자를 하고 나서 이제 공장도 이제 소재 유상증자를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어요. 자, 근본적인 원인이 자 유상증자를 하는 이유들 운영 자금 여기 뭐 원자재를 사겠다 시설 자금 그리고 탑업인 취득 자금 다이 쓰는 이유들이 좀 나오는데. 자, 이게 투자 설명서를 보면, 투자 설명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유상증자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이제 금액이나 이런 것들을 일단 놔주고, 계산하는 이거 1차 발행가가 어떻게 산정이 됐는지. 자, 그런 것들. 자, 여기서, 낮은 가격으로 한다라는 부분들을 좀 나와주고 있고요. 자, 기준 주가 CD 중에 낮은 금액. 이렇게 나와 있고. 근데 이거, 발행 가격이 확정이 된게 아니기 때문에 수정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할인율이 들어간 가격이다. CD 중에 뭐 낮은 가격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여기서 할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 이런 것도 참고를 하시고 이걸 유상증자를 왜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 자 신규 투자 자 여기 양극재 자 여기 자금 사용 내용 목적 이런 것들이 나오죠. 자 시설 자금에 투자를 한다. 2차 전지용 양극 활물질 시장 증설 그리고 노후화 설비 교체 그리고 원재료 구입 자 이런 부분들 자 금액적이 쭉쭉쭉 나와주고 있죠. 자 그리고 여기서 양극재 뇌화물 시설 증설 이렇게 쭉쭉쭉 자세한 투자 예정액 이렇게 나옵니다. 자 양극재 제조 설비 자 2000원지 시장 수요에 대응해 양극재 생산 설비 자 이런 부분들 양극재 음극재 둘다이 기업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극재 음극재 원재료 구입 하겠는데 또 쓰겠다 원재료 구입 상세 내용 이만큼 하겠다 매입처 이렇게 나와 있고요. 운용 자금 자, 탑업인 증권. 자, 이런 것들을 보면은, 뭐, LG화학, 국내 메이저 배터리 업체, 생산 거점인 폴란드, 헝가리, 현지의 로컬 수요 증대 전망으로 양극재 생산 라인 건설과 관련하여 약 3천억 규모의 투자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자, 다른 외부에서도 생산 라인을 구축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겠다. 결국은 전부 다 시설이랑 원재료를 좀 하겠다라고 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인수수수료, 이런 것들. 투자 설명서를 보면은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외법인 공장 건설. 공장을 다 건설하고, 원재료를 좀 매입을 하는 데 쓰겠다. 자, 향후에, ESS, 전기차, 2차전지 시장이 확대된다. 양극재, 음극재 사업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자, 이런 부분들의 좀 라인업을 확대를 위해서, 이런 부분들, 자, 나와주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 공장 투자 유상증자를 성공을 해서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엄청 얼마만큼 이 기업이 또 확대가 될 것이냐 영업이익이 실적 반영이 언제 될 것이냐가 좀 중요하겠고 미래에 먼 미래에 봤을 때이 기업이 얼마만큼의 실적이 나올까 자 이런 부분들이 좀 기대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처음 지금 당장은 미래의 대장주는 누구냐 지금 당장은 대장주가 당연히 뭐 LG나 뭐 이런 삼성 SDI 뭐 이런 기업이 되겠지만 소재 부분에서의 대장주가 누구냐? 자, 그런 부분들을 지금 LNF가 불을 지핀 다음에 포스코 케미칼 뭐 상하프론테크 코스모 신소재 뭐이 중에서
이제 추후에 주가 반영이 다 되고 나면은 옥석 가리기가 진행이 되겠죠. 자, 옥석 가리기가 진행이 되겠죠. 뭐 등등등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이 중에서 저는 포스코 케미칼이 좀 괜찮지 않을까. 근데 지금 당장보다는 유상증자를 한 이후에 보자. 유상증자를 한 이후가 중요하다. 상장된 주식들이 다 상장이 되고 나서 그때 이후에 주가가 언제냐. 유상증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유상증자 한 이후에 주가가 중요하고요. 지금 이제 매수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권리가 유상증자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지금의 주가가 중요한 겁니다. 입장 차이가 좀 있을 수밖에 없죠. 자, 그런 부분에서 참고를 하시고 포스코케미칼을 지켜보자.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드린다면은 먼 미래에 그런 어떨까,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우리 뭐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는 것과 투자를 하는 것과는 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판단하시는데, 투자를 뭐꼭 지금 당장 뭐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분할 매수해가지고 접근하시면 될것 같고요. 뭐이 기업을 굳이 사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입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제 브리핑을 들어보시고 결정을 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물론 이 종목을 무조건 사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종목 말고 다른 종목도 괜찮은 종목들이 많아요. 뭐 일부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책임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이 뭐 그렇습니다. 이 종목이 원픽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따져봤을 때 우리 전뭐 3,000개, 4,000개 종목들을 다 나열해가지고 1등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포스코 케미칼이 굳이 1등인가라고 하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에는 좀 살짝 무리가 있긴 하죠. 그래도 좋은 기업이긴 하다. 유상증자 금액이 좀 크다는 거 말고 뭐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가지고 판단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매일매일 종목 추천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여기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셔서 들어오시되시면 상단에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기 중간에 라이브로 깜빡깜빡거리시는데 2020년 무료 추천 종목 게시판에 들어오게 되시면 매일매일 이렇게 소장님께서 리딩을 종목 추천을 드리고 관리를 좀 해드리는 그런 게시판이 있거든요. 매일매일 이렇게 확인되시죠? 여기에 2020년 12월 11일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 게시판으로 들어오게 되시면, 저희가 장전에는 뉴욕 증시가 어떻게 어떤 움직임,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그런 부분들 설명을 드리고, 9시가 되면은 종목을 추천드립니다. 자, 현재 시간 9시, 신테카 바이오 현재가 21,000원 기준 매수, 그리고 1차 목표가 21,600원, 손절가 2만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9시 1분 휴캠스 현재가 24,8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25,500원, 손절가 23,500원입니다. 원래 통상적으로 세 종목 정도로 추천드리는데, 이날은 두 종목만 추천 나갔습니다. 자, 금일 총두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신테카바이오 1차 목표가 달성 그래프를 통해서 이렇게 어떤 움직임을 보여줬는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뭐 추천가 대비 몇 프로 상승했다, 수익 축하드린다 말씀드리고, 뭐 휴캠스도 상승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수익 실현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댓글로 이렇게 리딩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무료 추천 중 오늘은 금요일에는 이 종목 두 종목 추천을 해가지고 두 종목 모두 수익을 냈다. 신테카바이오, 휴캠스 이렇게 리딩을 게시판을 통해서 관리를 받으시면서 무료로 이렇게 매일매일 운영을 해드리고 있는데, 매일매일 좀 수익이 좀 나는 종목들을 소개를 좀 시켜드리기 때문에 도움이 좀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이런 것도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으니 확인하시면서 이용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